좋았던 말씀 딱 들을 땐 좋았다가 또 집에 가면 어렵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냐. 나는 뭐 미친 사람이다. 미친 사람들이 하면 미쳤다가 또 제대로 지났다 그러는 거죠. 근데 미친 여자도 치료받은 말이 나는다 그러죠. 아니 내 마음도 이런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까?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.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,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정말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까? 다 이루어졌다는 걸 싫은 거예요. 내 삶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. 저는 메나탄에 있을 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너무 사실 너무 어려워. 근데 근간에 저는 있었던 일들을 참 한 번씩 생각했어요. 제 메나탄에서 기도를 하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. 현재 집에서 저는 마음이 힘을 잃었었어요. 이렇는데 그래서 이제 문자 보내서 여기 집에 몇 시에 모이니까 이거 오세요. 기도해야겠습니다. 10명도 모이고 15명도 모였는데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끝나면 다가가고 내일 이렇게 월, 화, 수, 목, 금 이렇게 해서 저희 한 4달 동안 그렇게 모였습니다. 형사들도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2년 후에 겪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다들 간절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?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? 하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.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을 혼자들 10명, 15명 미국에 교회가 많지만 큰 교회는 이제 LA, 뉴욕, 아틀란타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외에 교회에서 4달 동안 예배당도 없이 10명, 15명